터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스탄불이고요. 지금 환승하러 갑니다. 아, 기억나네요. 3월에 어마어마한 크기가 압도됩니다. 진짜 바르셀로나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날씨는 지금 약간 초여름 날씨 정도의 느낌으로 느껴집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터키 공항이어서 제가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자, 2019년에 이탈리아를 왔다가 지금 5년 만에 이탈리아를 옵니다. 근데 오늘은 베네치아, 베니스 공항입니다. 약간 우리나라 일반 시내버스 터미널 정도의 느낌? 렌트카를 통해서 베니스 시내를 구경하고 들어갈 겁니다. 날씨는 오늘은 좋네요. 내일은 비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지금 잠시 나왔는데요. 느끼는 제 날씨는 일본의 좀 습한 여름, 초여름의 날씨? 굽굽합니다. 해상 쪽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렌트카 회사들이 모여있는 것 같네요. 유럽카, 헤르츠, 미쯔비시 차인데 렌트를 했습니다. 처음 보는 차종이고요. 하이브리드네. 진짜 깔끔하네요. 뭔가 군더더기 없이 딱 필요한 것만 있는 그런 옵션의 상태 같습니다. 30만원에서 그 100유로가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빼고 30만원. 아, 진짜요? 네. 못 돌려받는 금액이요? 네. 와우. 와, 근데 길을 안 가지는 거예요? 신기하네. 우와. 와, 여기가 베네치아인 거죠? 네. 와, 낭만 터진다. 우와, 대박. 우와, 밤에 베네치아는 또 낭만이 있네. 수상 택시인가 봐요. 수상 버스? 좀 되려나? 아,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승강장이구나. 우와. 저 다리, 와, 완전 이쁘다. 대박. 야, 유럽은 정말 어딜 가나 낭만이 느껴진다. 약간 날씨는 좀 선선한데 꿉꿉해요. 습도가 확실히 높습니다. 주변에 바로 바닷물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곳곳에 이제 다리로 연결되어 있나 보네요. 저기도 다리 넘어가는 그런 곳으로 보여요. 여기가 딱, 우와, 딱 마침 좀 지나가고 있어. 우와, 설명해 주시기를, 여기가 이제 코로나 때는 관광객들이 없어서 물이 엄청 깨끗했는데 다시 관광객들이 찾으면서 물이 엄청 더러워졌다고 해요. 진짜 베네치아의 집들의 모습인 느낌. 아이스크림 맛집인가 봐. 어우, 덥네요. 젤라또 먹으러 왔습니다. 맛이 무슨 맛인지 보통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스트라 시아텔라? 아, 화이트.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밀크의 프랭크 같은 느낌을 맞아. 베리 굿, 베리 굿. 큰일 났다. 녹기 시작했어. 와, 여러분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와, 너무 이쁘다. 미쳤다. 와, 와, 이 건물들의 색깔, 이게 불이 다 들어와 있는 게 너무 이쁩니다. 약간 콜로세움 같은 느낌도 나고. 세르비안 해적입니다. 철로 간다. 월관. 나오는 낭만의 도시 베네치아구만. 지금 너무 멀리 왔습니다. 구경하다가 너무 멀리 와버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멉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주차장으로 가고 싶습니다. 베네치아가 넓군요. 택시인가봐요 이거는. 여기 타면은 어디 뭐 원하는 데 데려다 주는 것 같은데 안에 꾸며놓은 걸 거의 리무진처럼 꾸며놨어요. 한참을 걸어서 다시 돌아왔고요. 거의 30분 넘게 걸었습니다. 가는데 한 30분 넘게 걸었고 오는데도 30분 넘게. 중간중간 막 상점도 들리고 구경하고 뭐 사진 찍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뭐 금방 흐르기도 했고 뭐 오래 걸었다 생각도 드는데 또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걸으니까 또 금방 와지는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다시 밝을 때 한번 더 오면 좋을 것 같고 네, 모든 곳이 정말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는 베네치아입니다. 아, 지금 제가 그냥 찍고 있는 이곳도 그냥 너무 다 이쁘지 않습니까? 저의 힘들게 걸은 몰골 다리가 좀 아파옵니다. 원래 1보 탑승인 인생이었는데 오늘 거의 한 만보를 걸은 느낌이라서. 혹시 스페인이랑 느낌은 조금 다른 느낌이 뭐냐면 이탈리아는 사람들이 물론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잘 없지만 특히 도로에 나가보면은 차들이 빨라. 일단 스피드가 빨라. 조금 더 한국이랑 성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급한 성격 그런 느낌은 좀 비슷하고 스페인은 차들이 좀 여유있게 보여요. 모든 게 그게 조금 차이 나는데 거리의 분위기나 이런 거는 스페인이랑 이탈리아랑 비슷한 것 같아요. 노란 불빛 많고. 오늘 공항에서 도착해가지고 꼬질꼬질한 상태로 바로 이렇게 베네치아로 와가지고 숙소 도착. 아우 피곤해 죽겠네요. With your passport within an hour. 와우 깔끔해 깔끔해. 쉬고 오겠습니다.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지금 시간이 9시고요 1시간 남았습니다. 10시까지 하는데 이런 느낌. Hello. 와, 정말 아침 그 빵 느낌이 맞네요. 식사 같은 거 이런 거의 다 빵입니다. 야외가 있어서 야외가 나왔고요. 일단 메뉴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의 마트를 갑니다. 키로당 4유로니까 8,000? 6,000원? 와 엄청 싸다. 4,000원 밖에 안해 이게. 이게 4,000원이야? 말이 돼? 이게 얼마야? 치즈 비싸다. 19, 20유로면은 3만원? 냉동피자 같은 그런 피자인데. 예? 3유로요? 마르게리따 이게 3유로요? 진심? 5,000원? 이게 8,000원.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한 15,000원 하지 않을까요? 4유로예요. 4유로예요? 네. 6,000원, 7,000원. 물에 타먹는 탄산수인가봐요. 신기하네요.
이제 이탈리아에서 많이 먹는 파스타 면이죠. 요거랑 핑크 솔트 요 선물용으로 좀 줄 거 샀습니다. 요거 3개 사고 요거는 1000g 제가 먹을 거. 우리 지금 아까 그 슈퍼가 너무 작은 식료품점 같은 곳이라 자라도 있고 여기에 양말을 사러 왔습니다. 음흠. 유럽의 ABC마트 그런 곳이랍니다. 놀이터 같습니다. 어린애들 놀이터. 유럽 스타일. 조금씩 여기저기서 암내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션. 커피 끓이는 팟이 뭐예요? 저거에? 네, 모카 소스. 이걸 어떻게 끓이는 거예요? 뭘로 끓이는 거예요? 위에다가 넣고 커피를 넣고 끓이면은 네. 이게 그 네, 커피 포트를 검색해봤는데 요걸 분해를 해가지고 여기 밑에 물 넣고 가루 넣고 닫으면은 닫은 다음에 끓이면은 위로 넘어오는 뭔가 여기에만 있을 것 같은 그 비주얼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만 있는. 혹시 파스타면 더 사가실 거면은 네. 막 면세점에도 많이 팔긴 하는데 그 오징어 먹물로 된 스파게티 있거든요. 아, 면 자체요? 검은색 면이에요. 오. 그거 맛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130 달리고 있는데 추월할 수 있는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신기한 게 앞쪽 번호판이 되게 작아요. 뒤는 되게 큰데 앞은 작아. 우와, 낭만 보소. 유럽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네, 일주일 안 해봐요. 우와. 스위스 마크 있고 독일 마크 있고 시스템 헬멧 쓰고 있습니다.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불만이 좀 있으셔. 번호판 인식을 못하니 뒤에는 기다리다가 빡쳤습니다. 스페인은 여유로운데 이탈리아 사람들 확실히 좀 성격이 급한 것 같아.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 와, 멋있다. 와. 나이도 카페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와, 엄청 많다. 시저 샐러드 있다. 엔트리 코카콜라 제로. 예, no, for the fries. For the fries. Yeah. Ketchup. Ketchup. Oh yeah. 와. 이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트램프가 이런 엔진을 또 만들었네. 우와, 이 냉각 쿨러가 뒤에 있네요. 냉각 라디에이터가 여러분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면은 바람이 이렇게 와서 여기를 들어가는 거지. 우와. 여기 뒤에 스패너 달려 있는 수저 세트입니다. Kind of. Garage. Garage. Yes, we, yes, we do kind of. Yeah. Is it for, like for the public, so we can. I can show you. I can show you. No problem. Wow. Okay. 여러분 지하에 게러지가 있다는 소식을 예, 라이딩하우스 조 대표님 알려주셔서 물어가지고 이제 지하에 있는 게러지를 한번 구경하러 갈 겁니다. 와우. And don't worry, but yesterday evening one of our bigger refrigerator broke down.
So, oh, really? Yeah, the vines on the wood here, so it's like, feel a bit colder. Because the wood is so we have all the bread. Wow. So, as you see, this is the, all the motors are made by the father of Matteo, of the owner, or they are all custom, but they are all legal. So, they are. They are all custom. Wow, 이쪽에 있는 거 커스텀이라고 하고요. Listen to the request of the clients and then Yeah, they are. 여러분들 여기 지하에 있는 게러지인데요. 레이싱했던 그 트럼프 이거 바이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스크램블러 900 자드 머플러가 끼워져 있는 이 모델도 여기 있습니다. 와, 소리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 이거. 너무 소리 들어주고 듣고 싶은데 지금 같은데. 와, 너무 이쁘다 진짜. 아! 와, 트램프 이렇게 이쁜 바이크가 있었다고? This is was the sign of the gas station that was in the the previous from 1974 and 그때 여기 주유소였었고 그때 달렸던 간판인 것 같습니다. 아, 조 대표님 덕분에 너무 좋은 곳 구경합니다. 감사합니다. So if you want to see a little bit strange, if you want, there is another one. 와, 뭐죠 이거 도대체? 투카티. This is the one from the 80s. 와, 투카티 이거 미쳤는데요. 이거 예쁘죠? 와, this is a nice one. Nice one. Yeah, yeah. This is sold. It's 40, 45K. 4만 유로에서 4만 5천 유로 정도. 6천만 원 정도. 근데 한국에서 6천만 원이라면 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I'm going to change with my colleague. Oh, thank you. 다이네즈 요 수트 있어요. 우와. 와, 이건 진짜 너무 볼만한. 아니, 트럼프가 이렇게 이쁜 바이크가 많은지 몰랐어요. 다 직접 커스텀 하신 거라고. 그래서 몇 대는 여기 너무 귀여운 이거. USB 너무 귀엽지 않나요? 손 크게 많아요. 여기 엔진 킥스타터도 있고요. 기어 페그도 있고. Thank you. It was very nice to see you. Thank you. 와, 최고. 와, 조 대표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구경했습니다. 진짜 모르고 가면 너무 아쉬웠을 거였지. You see the photo on the top right? There is the sign that is downstairs. 여러분, 아까 그 지하에서 봤던 그 간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하나의 간판인데, 요걸 떼가지고 아까 그 지하에 복원하던 게 그거죠. 옛날에 이 카페 레스토랑 모습이 그 할아버지가 주유소를 했었고, 지금은 식당을 하고 밑에는 게러지를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예전에 이제 그거였던 거죠. 주유소였던 거죠. 네.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아, 갖고 싶은 바이크 너무 훔쳐가고 싶은 바이크가. 저 아까 두카티. 아, 두카티 미쳤고. 그건 진짜 멋있었어. 스크램블러 그것도 멋있었고. 안에 있던 검은색 그 트램프도 이뻤고. 여긴가요? 우와. 저 에스프레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What is Banco Tavolo? Banco, it's here. 아. Tavolo, it's on the table. On the table. On the table. Okay. Okay. 뭐예요? 하케라토라고. 그 에스프레소를 얼음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 싶어요. 약간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맛은 어때? 오, 향이 지금 오. 이제 제가 오랜만에 제이의 역할을 펼쳐서 투어 가이드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줄리엣 집을 거쳐서 광장을 거쳐서 로마 시대에 만들어져 있던 그 다리를 보는 그런 코스입니다. 아, 여기 안에서 보는 거구나. 아, 저기는 저희 여러분들 이제 셰익스피어의 그 줄리엣의 집을 모토로 해서 만든 석조 발코니 저거 보러 다들 이렇게 옵니다. 와, 봤다 하고 이제 가는 거죠.